다이소에서 이거 보이면 무조건 집으셔야 돼요. 캡처 준비하셔서 팍팍팍팍 빨리 캡처하셔서 빨리 동네 다이소로 뛰어가셔서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깔끔하게 보습에 제대로 집중한 립밤입니다. 맨소레담 메디케이드 립밤인데요. 이거 일단 무조건 캡처하세요. 팍팍. 이거 맨소레담이 간호사 언니 같은 이 그림 있는 거. 이거 3,000원이고요. 근데 립밤치고 다이소에서 좀 비싸지 않나? 사세요. 너무 좋아요. 이거 별 5개인데요. 계절 건조해지면서 입술이 다들 건조해지잖아요. 입술이 트기 시작하는데 입술 막 손으로 뜯고 이럴수록 입술 엄청 미워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나이 먹어갈수록 입술이 굉장히 주름이 많아지고 찍을지 입술 관리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맨소레담 파스를 온몸에 발랐었잖아요. 치덕치덕 저 막 지금도 막 바르거든요. 어깨도 발라, 막 허리에도 발라. 파스로 쓰던 걸 입술에 바를 수 있다니 이건 혁명이야. 일본에서는 원래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다이소에도 이렇게 입점을 했습니다. 전 사실은 이 맨소레담 몸에 바르는 것처럼 화끈하기를 바랬는데 좀 약간 맛을 줄였더라고요. 이거 매운맛으로 하나 출시하실 생각 없는지. 약간의 약간 쿨링감이 있고 시원한 느낌 들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점은 끈적이거나 번쩍번쩍한 광이 없이 정말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나랑 뽀뽀를 하기 전에는 이게 확 이렇게 쿨링감 있는 거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아무하고도 뽀뽀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막 마늘도 막 이따만큼 바가지로 먹고 그러거든요. 고깃집 가도 막 마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리필. 그것도 어차피 화한 걸 직접 발라보셔야 알아요. 저랑 뽀뽀를 안 하실 거니까. 아무하고도 영원히 뽀뽀할 일이 없어요. 이게 남성분들 선물로도 너무 좋은 게 진짜 남자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왜냐면 적당히 쿨링감 있으면서 지렁이 기름이나 뭐 돼지 기름 같은 기름이 입술에 둥둥 떠있으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깔끔하게 딱 립밤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원한 이 멘톨 느낌이 있어서 완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다음에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립 제품 착색이나 이런 거 방에 전혀 안 되고 밀리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거든요. 3,000원이에요. 별점 5개 드릴게요. 아, 제가 올영에서 웬만한 그런 틴트들 많이 써봤는데 이거 진짜 너무 괜찮아서 1, 2호는 베이스로 쓰기 좋고 3, 4호는 포인트 립으로 사용하기 좋은데 3,000원이니까 자기 톤에 맞는 거 베이스 하나 그리고 포인트 립 하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여쿨라인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직접 가서 받진 않았어요. 귀찮아가지고. 자, 워터 틴트인데 지속력, 착색력이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갈라요 그냥. 이거 하나만 발라도 완전 상큼하죠. 완전 얼굴 혈색 살아난 거 보이세요? 이거 착색이 진짜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다 먹어. 그래도 이거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냄새도 좋아요. 아까 마늘 냄새 이거 취소하고 싶을 정도로 발색이 굉장히 맑아요. 맑아서 진짜 마음에 듭니다. 뭐 명품 립 따로 있습니까? 다이소에서 하셔도 충분해요. 오릭스 립 에센스입니다. 뭐 탕후루 입 연출템이라고 해서 산데 2,000원이거든요. 이거는 별점 4개예요. 저 진짜 탕후루 입이 되거든요. 탕탕 후루루. 이거 우리 아들이 항상 이게 차에 타면 틀어달라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렇게 진짜 번쩍번쩍하게 탕후루 입술로 변신합니다. 지속력이 엄청 약해요. 그리고 근데 예쁘긴 하죠. 탕후루 입술 딱 연출하기에 2,000원이면 뭐 괜찮죠? 딸기향이고 무색소입니다. 색소도 없어요. 자, 보습 효과까지 있어서 일석이조잖아요. 근데 왜 별 가격도 싸고 한데 별을 하나 뺐냐면 그 튀김을 많이 먹은 그런 느낌. 튀김 막 지금 막 먹고 나온 느낌이거든요. 그냥 튀김 립, 튀김광이다. 별점 무조건 5개 받고 시작하고요. 때를 밀어야 속이 시원하다. 특히 지금 이제 각질이 더 푸석푸석 많이 쌓이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럴 때 꼭 필요한 제품 허니 율피 떼비누인데요. 다이소에 떼비누 종류만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목욕탕에서 몸 뜨겁게 불린 다음에 떼비누 해서 우리 이태리 타올 또 명품 가져와가지고 밀어주셔도 되는데 평소에 그냥 집에서 샤워하실 때 몸 뜨겁게 안 불리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각질 관리 해주시면 좋거든요. 우리 좀 비싼 거 스크럽 막 이런 거 있잖아. 비싼 거 뭐 사봉이니 뭐니 이렇게. 근데 이거 충분해요. 충분히 각질 관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몸에도 적절한 각질 관리 안 해주시면 어떤 좋은 보습제나 오일 바르셔도 잘 흡수가 안 되거든요. 때가 막 국수처럼 솔직히 나오는 건 큰 차이는 못 느꼈는데요. 샤워를 해보시면 자기만 아는 그 매끈한 느낌이 있어요. 또 5개짜리 친구 하나 데려왔거든요. 요거. 이거 거품망 비누 이거 1,000원에 3개나 주거든요. 여기에다 넣어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예전에 계란 비누 소개해드리면서 이거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떼비누하고도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여기다 넣은 채로 몸에 문지르면 일단 거품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뭔가 더 깔끔하게 세정하고 싶으시면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거 이거 컬립에서 1위 하고 있는 샤워타월인데 이게 좀 거칠거칠해서 좀 K 입맛 한국인 입맛에 딱 맞아요. 그걸로 문질러주시면 진짜 이제 샤워하고 나서 몸이 완전 매끈매끈
접근해요. 특히 막 열이 화가 많은 날 있잖아. 이걸로 막 등 빡빡 이렇게 밀어주잖아. 기분 완전 좋아져. 제주 유채꿀에 율피가루, 그 밤껍질 가루까지 넣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그냥 설명이 다 끝나요. 너무 좀 때를 밀 때 열정적으로 밀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밀어가지고 저는 약간 건조함이 느껴지긴 했거든요. 같이 사용한 꿀템 이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비누가 아주 작아질 때까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누 영혼을 탈탈 털 때까지 다 이거 비누 아주 심장까지 파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비누 넣은 채로 이렇게 밀어주셔도 각질 케어가 되는 것 같고요. 비누는 여기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나오지를 못해. 완전 비누 감옥이죠. 공중에 걸어놓으시면 청결하게 비누 보관하시기에도 좋고 저는 이거 에그비누 그리고 이렇게 때비누에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반 빨래비누 같은 데 사용하셔도 거품도 훨씬 잘 나고 좋습니다. 이게 단점이 라고 꼭 굳이 꼽는다면 거품이 너무 잘 나서 비누가 좀 빨리 닳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그 정도 경제력은 되잖아. 이거 1,000원이고 빨래비누 얼마 안 하고 이 두 개 진짜 꿀템 짝 환상의 짝꿍이거든요. 존슨즈 베이비 오일인데요. 이거 겨울에 제 바디 필수템이거든요. 아기도 쓸 수 있는 거라서 마음 편하게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냥 여기 존슨즈 오일을 아기 때부터 제가 실제 베이비일 때부터 중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쓰던 제품이라서 무조건 그냥 믿고 씁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 5,000원에 모시고 있는데요. 때비누로 몸을 팍팍 깨끗하게 밀었잖아요. 그럴수록 좀 더 몸이 건조해진 느낌이 들어서 바로 보충을 해주거든요. 아예 이렇게 병주고 약주고 하는 거죠. 근데 각질은 꼭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성격상 자 몸은 그렇게 하고요. 얼굴은 훨씬 부드럽게 합니다. 어쨌든 몸은 각질 제거해준 다음에 이 바디 오일을 꼭 발라주는데요. 천연 미네랄 오일하고 향료로 되어 있어서 때비누 한 날 무조건 당연히 사용해주시고요. 이제 계절이 추워지면서 몸몸이 푸석푸석하다 느끼실 때 그냥 발라주시면 몸이 모델 화보 연출한 것처럼 아주 매끈매끈하게 광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일이 막 다른데 묻고 막 온몸에 이제 오일 몬스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막 여기 묻히고 나 가는 데마다 스탬프야. 오일을 찍고 다녀. 나 가는 데마다 앉기만 하면 소파에 오일 엉덩이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막 다리가 끈적끈적하거나. 근데 이거는 흡수도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옷이나 어떤 물건에 묻어남 별로 없습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굳이 오일 안 바르셔도 되고요. 저는 이 냄새가 옛날 목욕탕 냄새가 나더라고요. 옛날 냄새 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구린 냄새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해놓고 별은 4개 줄 건데요. 왜냐면 이게 안 파는 곳이 없어요.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쿠팡에서도 팔고 가끔은 뭐 올리브영 세일하면 올리브영이 싸기도 하고 쿠팡에서도 행사하면 더 싸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다 3개가 비슷하다. 다이소치고 더 싸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점 하나 뺐습니다. 쿤달의 리치 퍼퓸 헤어 미스트인데요. 쿤달은 제가 어떤 호캉스 예전에 갔을 때 그런 걸로 처음 접했는데 향이 진짜 특별히 좋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향은 바로 화이트 머스크입니다. 지금 계절이 머리가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잖아요. 이럴 때 뿌려주면 굉장히 좋고 머리 향기도 좋은 제품이에요. 쿤달까지 다해서 입점을 했어? 그래서 이 헤어 미스트가 사실 2,000원짜리랑 다른 것도 향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3,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호캉스 했을 때 그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서 이걸 집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머리에 막 영양감을 준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일단 향기가 엄청 좋고 젖은 머리 아니면 이렇게 말랐을 때 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일단 향기 쿤달은 진짜 향기가 최고예요. 정수리 냄새 이런 데 심한 때 뿌리시면 향기 좋아지긴 하는데요. 이게 모발용이기 때문에 두피에는 웬만하면 안 뿌리는데 너무 지독하다 그럼 한 번씩 뿌려도 되고요. 막 푸석푸석하고 정전기 날 때 빠르게 잡아주기에 너무 좋아요. 이제 기초템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T의 리들샷이 처음으로 다이소에 품절 대란 이런 걸 막 오픈런 해야 되고 이런 걸 만들었던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요. 100하고 300만 다이소에 입점이 되어 있었잖아요. 50이 입점이 되었더라고요. 자, 50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된 거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르는 MTS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카 리들로 이렇게 구멍 뚫어서 화장품 유효 성분 흡수를 도와주는 건데 이제 이 비슷한 것들 엄청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최고다 이렇게 하긴 어려운데 제가 다이소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가깝게 접하기에는 이게 좋으니까 샘플 개념으로 사용하시기엔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요거 50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저 리들샷 광팬. 난 진짜 리들샷 너를 너무 좋아해. 그런데 100이나 300은 좀 매일 쓰긴 그렇잖아요. 100을 매일 쓰셨던 분들도 아마 계시긴 할 텐데 그래도 좀 그래요. 매일 쓰기에는 그런 분들 50은 좀 데일리로 매일 쓰셔도 괜찮거든요. 제가 이 50 본품을 두 병은 진짜 쓴 것 같아요. 두 펴? 통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쓰기에 괜찮아요. 근데 시카 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날 얘도 아무리 약한 그러니까 진라면 순한 맛이라고 해도 그래도 약간의 매운맛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음날 시카리들 이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피부가 푸석하고 좀 매일매일 데일리 케어를 딥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0짜리로 좀 매일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엔 다이소의 수량이 좀 넉넉한 것 같은지 항상 있더라고요. 리들샷이니까 그래도 별점 당연히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VT 리들샷에서 랩핑
팁팀 마스크팩이 나왔대요. 2,000원이나 해요. 마스크팩 보통 다 1,000원인데 아, 호기롭게 두 배의 가격을 책정했더라고요. 네, 이거 별점 3개입니다. 왜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요. 2,000원 때문에 화난 것도 아니에요. 장벽, 미백, 탄력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랩핑까지 맞았는데 스팀이 어디서 난다는 소리죠? 스팀이 전혀 나지 않아요. 스팀은 화가 나서 얼굴 안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이 마스크팩 자체에 시카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마스크팩을 붙였을 때 리들샷 그리고 마스크팩을 한 번에 할수 있다는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카리들이 안 느껴졌어요. 그냥 들어있다고 하니까 들어있는 것으로 그냥 처치고요. 근데 이두 가지를 할수 있다는 게특 장점인데 거기에 스팀까지? 스팀이라고 하면 스킨케어 받으러 갔을 때 뭔가 뜨끈하게 해준 다음에 모공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유효 성분을 넣어주는 와 대박! 다른 분들 후기 봐도 아마 저랑 같으실 거예요. 이 얇은 비닐을 이 피부 위에 얹는 거예요. 그 테무나 쿠팡 같은 데 가면 진짜 많이 주는데 엄청 싸거든요. 아이디어 자체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마스크팩 같은 거 되게 수면팩이나 성분 좋은 앰플 같은 거 붙인 다음에 랩핑해주거나 밀폐해주면 흡수가 엄청 잘 되긴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열감은 그 피부 안에서 그냥 이걸 닫아놨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스팀이 이 화장품으로 인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비닐 붙여서 밀폐시켜서 스팀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프로그로스 이런 마스크팩하고 비교해봤을 때 마스크팩 이 시트 질감도 훨씬 좋고 괜찮아요. 팩 자체의 기능이 나쁘지 않고요. 사용하시는 좋은 마스크팩 위에 이걸 비닐을 따로 구매하시면 엄청 싸거든요. 그걸 덮어서 관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별점 3개입니다. 1,000원이었으면 별점 5개죠. 써봤던 거 봤거든요. 바르는 수면팩. 이거 품질 당연히 나쁘지 않고 산뜻하고 좋습니다. 뭐 여행 같은 거 가실 때 사용하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다한 포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유의사항이 먹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 이걸 누가 먹나 봐요. 이게 약인 줄 알고 먹나 봐. 별점은 4개 드립니다. 개별 표장으로 실제로 뭐 제가 얼마 전에 애들하고 캠핑 가고 이럴 때 가지고 가기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되게 리치하지 않은 촉촉한 수분감이거든요. 리치리치하지 않아서 이거는 지복합성이 분들, 지성분들도 아주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면팩, 수분크림 겸용으로 사용하시기 좋은데 양이 3ml 정도 들어있는데 굉장히 넉넉해서 이걸로 마사지 크림처럼 사용하신 다음에 너무 건조하시다 하면 바세린 슬러깅 해주시거나 오일 살짝 덮고 주무시면 다음날도 굉장히 촉촉하고 은은한 광이 나서 좋더라고요. 여행이나 그리고 출장 잦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이소에서 체계적인 여드름 관리까지, 트러블 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CMP가 다이소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저 CMP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거든요. 지금까지 사봤던 모든 제품이 다 좋았기도 했고, 뭔가 이 다이소가 이제 기초, 이제 보습이나 미백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바이오도마까지 점령을 하려고 CMP랑 손을 잡은 것 같아요. 다이소에도 이 트러블 흔적, 뭐 스팟 케어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팟이 막 이제 진행되는 ING, 그리고 끝났을 때 이렇게 따로 성분을 달리해서 집중 여드름 케어를 만 원에 할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레티놀보다 한 단계 더 진화시킨 레티나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색깔도 역시 노랗습니다. 라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질까지 이렇게 그 두껍게 피부를 덮고 있는 그 트러블 위를 덮고 있는 각질을 아주 부드럽게 녹여서 이 안까지 판테놀도 포함되어 있어서 보습까지 해주거든요. 여러모로 아주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트러블이나 여드름 자주 나시는 분들은 하나쯤 갖고 계시면 막 날려고 할때 빨리빨리 진압하기에 좀 도움 되실 겁니다. 레티날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나이트 전용인 거 아시죠? 막 아침에 난다고 막 바르셨다가 오히려 착색되거나 안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뭔가 그 예감을 좀 일찍 얼굴을 잘 관찰하셔서 일찍 예감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케어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다음은 이 흔적 케어 제품인데요. 미백, 당연히 미백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덧바르기 좋은, 좀더 편안한 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트러블 케어 끝나신 다음에 애프터 케어로 미백 관리 이렇게 스팟으로 해주시면 흔적 줄이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다른 트러블 케어 제품도 많은데 이렇게 세분화된 건 없더라고요. 이거 완전 대란템이더라고요. 메디필 이거 물광 랩핑 마스크 3,000원이고요. 이게 별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먹지 말라고 써있더라고요. 이거 영양제 아니에요. 드시면 큰일 나요. 뭐 위장이 랩핑되면 큰일 나잖아요. 사용법을 좀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세안하고 나서 이걸 바로 발라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스킨케어 맨 마지막 단계에 바르는 거라서 제가 거기서 또 괜찮은 효과를 발견했거든요. 모공케어에서 좀 연장선상인데요. 슈퍼나인 콤플렉스에 아보카도 애시드가 만나서 말끔한 모공 정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뜯어내
손을 낼 때 좀 자극적이지 않게 뭔가 각질이나 이게 노폐물 같은 걸 걷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는데, 제가 발견한 다른 장점은요, 이제 뭔가 딥케어를 했어요. 뭔가 좋은 앰플도 바르고 잔뜩 발랐어요. 충분히 흡수가 된다고 생각한 다음에 이걸 발라주시면 밀폐 효과가 되면서 흡수력도 높여주고요, 이 뜯어내고 나서 진짜 즉각적인 물광 효과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생각할 때는 이 리프팅 마스크에서 주는 이 물광 효과는 뭔가 피부 속에서부터 나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걸잘 흡수시켜줘서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사람들이 직관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거 떼어냈을 때내 피부가 차르르 뾰로롱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대란템이 된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거 자체에서 뭔가 물광을 주는 막 그런 걸 넣은 느낌은 아니고요. 스킨케어 다 하고 이거 바르신 날은 뭔가 더 딥케어할 수 있는 좋은 성분 많이 바르시고요. 그게 바로 이걸 바르시면 안 되고, 그럼 그 좋은 성분이 여기에 뜯겨져 나올 수 있으니까요. 더 들어갈 수 있게 좀더 기다려 주셨다가, 뭐 갈바닝 하시거나 기다려 주셨다가, 마지막으로 충분히 시간 있은 다음에 이거 발라주시고 2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사이 있다가 이게 적당히 굳어지면 딱 떼어내시면 잔여물도 별로 안 남고 엄청 깔끔하게 떼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발라놓은 크림이나 앰플 흡수시켜 주는데도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만족하긴 했어요.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제품이다. 이것도 사용할 때 꿀팁이, 뭔가 중요한 날 내가 굉장히 오늘 피부도 좋아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어, 자 이런 날 아침에 스킨케어 다 하신 다음에 이거 바르시면 이 물광 사르르 한게 그래도 좀 지속력이 오래 가거든요. 그런 날좀이 물광 케어용으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레페토리의 멀티밤 스틱인데요, 갑자기 아침 드라마나 주말 KBS 드라마 같은 데서 갑자기 막 아줌마가 화를 막 내요. 막 재벌집 사모님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갑자기 멀티밤 스틱을 막 바르잖아요. 아시죠? 정말 뜬금없는 PPL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그 제품 아시죠? 드라마에 PPL을 하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그 중년 이상 여성분들은 다 하나씩 갖고 계신다는 그 제품이 다이소에도 저렴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진짜 비슷한 건데 다이소에도 출시가 됐습니다. 5,000원이거든요. 그 가히 뭐 말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것도 좋아요. 엄청 좋은데 이게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다이소에서 사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멀티밤들이 가격이 그래도 몇만 원씩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괜찮아요. 제가 발라보니까 그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왜그 성분 썼지 싶은 게 있긴 한데요, 진정 효과는 괜찮아요. 피부가 많이 민감하지 않다고 하시면 그냥 무난하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콜라겐 스틱은 일반적인 많이 쓰시던 밤타입 스틱보다는 좀 유분감이 덜한 느낌이긴 한데 보습이 확실히 되긴 해요. 요건 이제 핸드백이랑 그리고 차 안에서 이제 히터 트실 거잖아요. 엉따만 하시면 좀 추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히터를 트셔야 되면 이거를 출발하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쓱쓱 바르시고 출발하시면 잔주름 생기는 거 조금 예방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제 출근하신다고 하면 회사 책상에도 하나 놓고 가방에도 하나 놓고 자동차에도 하나 둬가지고 엄청 이거 급하면 입술에도 막 바르거든요. 건조한 뭐 눈가나 팔자, 목주름 같은 데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발라놓고 붕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위에 발랐더니 화장이 다 뭉개지고 완전 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뭐 선크림만 바르셨거나 아주 연하게 하신 날, 그이 위에 수정 화장 하실 수 있는 날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르면 완전히 뭉개져 버려요, 얼굴이. 몇만 원씩 하는 멀티밤하고 큰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태그에서 파운데이션까지 나왔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태그 쿠션 이거 벨벳하고 두 가지 스킨 다 소개해드렸었는데 두 가지 다 너무 매력적으로 잘 썼고 정말 괜찮은 쿠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태그에 대한 약간 믿음이 생겼어요. 파운데이션까지 구매로 이어졌는데요. 이게 안 그래도 굉장히 유명템이더라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운데이션을 안 좋아해요. 이제 어렸을 때는 에스테틱에 많이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인생 피부 스승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에스테틱 원장님이 그 말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절대 파운데이션은 바르지 마라고. 왜냐면 바르는 순간 이제 5년씩 빨리 늙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왜냐면 피부를 숨을 못 쉬게 하니까. 이제 파운데이션을 사실은 비싼 것도 좀 발라보긴 했죠. 당연히 뭐 여기저기서 주시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 비싼 거하고 싼 거하고 큰 차이점은 사실은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막 엄청 바르진 않아서 그런가. 아, 차이점 있네요. 일단 케이스가 엄청 좀싼 티가 나긴 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가지고 다이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같긴 합니다. 명품 느낌은 전혀 나지 않아요. 이거 어차피 얼굴에 이렇게 하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 품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셨듯이 좀 괜찮은 편이긴 해요. 이게 색상이 진짜 좀 많이 밝게 나왔거든요. 제 얼굴이 조금 하얀 편이긴 해요. 이렇게 톤 컬러를 쭉 논다고 하면 그래도 이게 하얀 편에 속하는데요. 그 1호는 17호, 19호 이런 분들이 쓰시기에 괜찮다고 해서 제가 또 테스트를 손등에 해보고 아 너무 밝다, 이거 하면 둥둥 뜨겠다 해서 저도 2호로 선택을 했거든요. 2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밝죠, 2호인데도. 저 21호 정도 바르는데 이거 쓰니까 괜찮았어요, 2호. 이거 근데 픽싱이 진짜 빨라서 손이 느리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바르고 세워라 내어라 유튜브에서 하하하하 하고 있는데 석고상 됩니다. 그러시면 석고상 돼요. 중간에 이렇게 바르면서 한쪽이 픽싱이 돼 있어. 이거 픽싱 파운데이션이잖아요. 픽싱 파운데이션, 픽싱이 돼버렸어.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이때는 재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픽싱 돼버린다, 석고상 됩니다. 손으로 그리고 바르기에 되게 적합하지 않은 제형이라서 반드시 이런 실리콘 붓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나이프 같은 거, 이거 사용할 스패출라. 그거 사용하셔서 펴바르시면 픽싱이 아주 빨라서 빠르게 펴바라주시고 도구 꼭 사용해주시고요. 퍼프로 두드려주시는데요. 이게 진짜 매트하기 때문에 물먹 퍼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얇게 발린 느낌 아니고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답답한 느낌이라서 엄청 좋진 않았는데요. 커버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홍조, 요철의 블랙헤드, 잡티까지 한 번에 싹 커버가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서 이런 거 좀 커버력 좋은, 여기 손 커버된 거 보이세요? 커버력 좋은 파운데이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좋으실 거예요. 저는 건성 피부인데요. 이게 굉장히 매트하기 때문에 기초 작업을 제대로 탄탄하게 하지 않고 바르게 되면 굉장히 자글자글한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건성인 분들은 반드시 기초 작업 엄청 탄탄하게 하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지성인 분들이나 그 복합성 분들한테는 극호이실 거예요. 특히 엄청 뽀송하고 매트한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극락일 겁니다. 좀 자글자글 좀 말린 대추처럼 되는 느낌 조금 있긴 했었는데요. 저는 건성이라서 그렇고 매트하면서 커버력 좋고 뽀용한 이런 파운데이션 찾는다면 5,000원에 만나기는 힘든 제품인 것 같아서 벌점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 맛집 덧의 맛이죠. 거기서 다이소에 입점할 때 동생 이름을 드럽비, 드럽더비트 할 때 드럽비라고 지었더라고요. 자, 여기 앰플도 괜찮고 하는데 컨실러가 진짜 맛집이더라고요. 두 개 다 별점 5개 드리면서 추천하는데요. 이거 컨실러가 어찌나 잘 되는지 진짜 웬만한 잡티는 싹 가려지는데 매트하지도 않고 얇게 발려요. 촉촉하기도 하고요. 덧셈 그리고 드럽비가 컨실러 진짜 맛집이라서 컨실러 컬러도 세분화 해놨거든요. 잡티 커버용 두 개, 컬러 코렉팅용 두 개 있는데 각각이 다 활용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이게 3,000원이니까 네 가지를 다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컬러 코렉팅용에서 붉은기 보정은 그린 사용해주시면 되고 다크서클은 피치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 후기 보시면 알겠지만 파운데이션 대신에 얼굴 전체를 커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매트하지도 않고 촉촉하고 괜찮아요. 근데 한 전 5시간 지나니까 매트 좀 건조하다 느낌이 있긴 했는데 파데, 일반적인 파데보다도 훨씬 커버력도 괜찮고 촉촉해서 이걸 파데 대신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소적으로 사용할 때는 건조함 전혀 못 느꼈고요. 홍조의 모공, 요철까지 커버 완벽하게 해주고요. 저는 잡티의 일부분 그리고 다크서클의 일부분 사용했는데 굉장히 커버력이 좋고요. 입술 이제 메이크업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날 입술 색깔 이렇게 죽이기에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성분도 비건 인증받은 것들만 써가지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 이거 잘 아시죠? 안심. 네, 별점 5개를 주거나 생각해봤는데 쿠팡에서 더샘 본품도 가뭐 세일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저렴해가지고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더샘 사시거나 드롭비 사시거나 다 상관 없으실 것 같아요. 가격도 제품력도 둘 다 너무 좋거든요. 그냥 자매인데 되게 쌍둥이 같은 그런 자매예요. 드롭비의 이 컨실러 펜슬인데요. 이건 별점 5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드롭비는 컨실러를 잘해요. 제가 예전에 독일 컨실러 뭐 이름 까먹었는데 되게 비싼 것도 써봤거든요. 근데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애교살 같은데 뽀용하게 이렇게 하시면 옛날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다이소 애교살 펜슬보다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제 그거 안 쓰고 이거 써야겠다. 이렇게 좀 뽀용하게 하기에 좋고요. 이런데 잡티 같은데 지금 바로 발라볼게요. 지금 매트하게 마무리를 안 해가지고 바로 가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게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일부분 사용하시기 엄청 좋아요. 내 얼굴을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수정펜처럼 사용하시기 엄청 좋은데 뭔가 딱 하나 사용하면 안 되는 데가 뭔가 도드라진 뾰루지가 났을 때 여기 쓰면 더 도드라져 보여. 나 뾰루지 났음 이렇게 딱 광고를 할 수 있어요. 났음 딱 보이게 하거든요. 점이나 작은 잡티 같은 거 이런 흔적 케어 하실 때는 진짜 괜찮습니다. 또 이런 입술 같은 데 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데 짜장면 먹은 것 같이 약간 어둡게 착색이 돼요. 저 여기 코 옆에도 어둡고 그리고 진짜 좋은 데가 여기 눈썹 같은데 왜 이렇게 하얗게 나와? 이렇게 발색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데 하이라이터처럼 사용하시면 지금 웃기게 됐네. 평소 땐 잘했거든요. 깔끔하게 여기 라인 정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쓰실 사용처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병풀 추출물에 쉐어버터까지 들어있어서 보습까지 돼서 좀 쓸데없이 친절한 지나친 과한 친절.
식물원 노세범 파우더인데요. 네이저 리퍼블릭의 동생 식물원이거든요. 근데 이니스프리 그 노세범의 대항마로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게 좀 하얗고 고급스럽게 뭔가 순수해 보이게 잘 나왔는데 기름기 잡아주는데 진짜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완전 뽀용하게 겉에 이걸 만져보셔야 되는데 완전 뽀용하게 마무리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진짜 좋은데 입자도 곱고 가루날림도 없고요. 올라오는 기름 잡아주는 건 당연하고 다크닝 형상도 막아줍니다. 근데 이게 완전 매트하지 않고 좀 촉촉함을 남겨주는데 피부 겉면은 뽀용해서요. 지금 되게 포토샵한 것처럼 이렇게 피부가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든지 가루날림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가루날림도 생기지 않고요. 좀 뽀용하게 마무리되면서 막 그 가부끼처럼 되지도 않아요. 막 경극이나 이런 것처럼 되지도 않고 기름 많이 올라오시거나 좀 뽀용하게 보이고 싶다 그런 날은 하나쯤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팩 미인. 자, 팩 미인의 손팩인데요. 제가 어느 날 손을 봤더니 너무 늙은 거예요. 진짜 자글자글 너무 늙었어. 그래서 이걸 집어봤는데 1,000원인데 이렇게 20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딥케어 해주기에 너무 괜찮더라고요. 물론 발팩도 있습니다. 발도 자글자글하거든요. 근데 손은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 애들 읽어주는 동화 중에 이렇게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고 엄마로 변신해서 오거든요. 애들이 손을 내밀어보라고 하는데 호랑이가 손이 털이 수북하고 막 거칠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이 그렇게 호랑이처럼 거칠고 안 좋아서 애들이 우리 엄마가 아니야 할까봐 이렇게 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호랑이 손 안 되고 싶으시면 1,000원이잖아요. 하나씩 쟁여주셔서 손 관리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시면 손 노화를 좀 늦추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장갑, 비닐 장갑. 우리 맨날 잡채 뭐 나물 묻히고 이럴 때만 그 장갑 끼지 마시고 나를 위한 장갑 한번 껴보세요. 자, 여기 프로폴리스 벌꿀에 이렇게 손에 호강 한번 시켜주세요.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20분 동안 핸드폰을 못하게 돼서 뭐 이런 중독자분들한테는 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주무시기 전에 바르고 눈 좀 감으시고 휴식하시고 아니면 뭐 틀어놓고 보실 때 손을 안 쓰셔도 될 때 20분만 투자하시면 손 노화를 확 늦추실 수가 있어요. 오늘 필요했던 물건들 캡처 팍팍 해가지고 바로 다이소 방문하시길 바랄게요. 실행력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로 실행.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